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소태면에 있는 소형 야산 전원주택 용지나 숲속 카페 용지로 적합한 평당 10만원의 도전관리 임야 1967평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핑크색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지형도이고요. 잠시 후 보시게 될 물건 소개 동영상에서 저는 핑크색 화살표가 찍힌 임야의 남서쪽 위치에서 출발하여 녹색 화살표를 따라 북쪽을 돌아 임야의 남동쪽 위치까지 촬영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임야가 오늘의 소개 임야이고요. 임야를 서쪽에서 동쪽편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임야는 마을도로에 접한 보전관리지역의 1967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는 완만한 편입니다. 사진의 가운데 휑한 부분에 분뇨가 한 개 있는데요. 분뇨의 오른쪽은 다른 임야이고 분뇨 포함 왼쪽이 매매 대상입니다. 임야의 북쪽에서 남쪽편으로 바라보는 중이고요. 저 위로 통과하는 도로가 충주 원주간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 충주와 원주의 각 도심부까지 승용차 기준 30여 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라서 이용사항에 제한이 있어 야산임에도 불구하고 평당가를 10만원으로 정했는데요. 어차피 이곳에 공장이나 창고나 가든음식점을 할 게 아니라면 보전관리인 것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모쪼록 과수 재배 영농지나 숲속 전원주택 용지 또는 숲속 카페 커피숍 용지로 사용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네요.
전원주택과 더불어 자연산림을 활용한 미니 수목원 겸 숲속 카페 용지로 적합한 임야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소태면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임야인데요. 현재 임야로 사용되고 있네요. 지형은 부정형 완경사지 지형이고요. 면적은 1967평입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 용지 겸 숲속 카페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6,281원, 평당 매매가는 10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1억 9,600만원 되겠네요. 충주 도심과 원주 도심에서 각 3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충주 원주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5분여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여건 양호한 편으로 동호인 전원주택 용지 또는 숲속 카페 커피숍 용지로 적합한 소형 야산의 매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